이란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면서 월드컵 최종 예선을 마친 벤투호.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최근에 펼쳐진 월드컵 예선 중 가장 편안하게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. 홈에서 열린 2연전에서 힘겹게 1승 1무를 기록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저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만큼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점점 더 한 유닛이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아직도 완성체가 됐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는 더 완성체가 되기 위해서 월드컵을 나갈 때까지 완성체가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더 잘 준비해서 완성체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부임한 벤투 감독. 아시안컵 조기 탈락과 한일전 참패 등 위기도 있었으나 결국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요. 위기의 순간에도 선수들과 벤투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저도 없었고 흥민 형도 없었고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는 몇몇의 선수들이 없었던 경기도 있었었는데 대표팀이란 곳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떤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뭐 경기에서 지거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축구가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술이 계속 바뀌지 않고 이제 대표팀에 왔을 때 계속 똑같은 축구를 하니까 오랜만에 와도 좀 적응하기도 편했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로 브라질, 독일, 이탈리아, 아르헨티나, 스페인에 이어서 전 세계 여섯 번째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뤄낸 국가가 되었습니다. 아시아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혜를 본 것도 있다는 시선도 있지만 10회 연속 본선 진출은 분명 쉽지 않았는데요. 벤투 감독 부임 후 정식 주장으로 선임된 손흥민. 지난 두 번의 최종 예선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의 마음가짐은 남달랐습니다. 월드컵을 가는 게 당연히 목표지만 최종 예선을 정말 잘 치르고 싶거든요.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지금 최종 예선을 세 번째 치르고 있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. 지금도 현재로 최종 예선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다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최고의 모습으로 이번에 최종 예선을 진짜 마무리해보고 싶고 다가오는 경기들을 진짜 결승전처럼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선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토트넘의 자랑이자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. 우리나라에서 이런 선수가 나왔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만큼 어마어마한 선수이지만 이런 월드스타가 순식간에 탄생한 건 아니겠죠. 대한민국의 캡틴이자 토트넘의 넘버 세븐 손흥민. 이런 손흥민의 스토리를 알려드리고자 저희 꿀TV와 오디오북 윌라가 준비했습니다. 축구밖에 몰랐던 어린 소년 손흥민에서 세계적인 명장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선수가 되기까지 후 손흥민 윌라 오디오북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. 공지천의 축구소년이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꿀TV와 오디오북 윌라가 함께하는 이벤트와 함께한다면 손흥민의 스토리를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설명칸에 있는 구독자 전용 쿠폰을 이용하여 윌라에 가입하면 1개월 무료에 3개월 50% 할인이라는 혜택까지 시간 낼 필요 없이 틈틈이 들으면서 독서가 가능한 윌라 지금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세요.